그동안 기획재정부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오늘 이제 대전 지역에 상공인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 인연을 드리고 오늘 고용 관계자에 대해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공공조달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기재부에서 거시경제정책 이런 데로 관여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이제 공공조달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사실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주변 별것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좀 어려운 게 미국은 조금 회복되는 것 같고 중국도 뭐 항상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률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계속 지금은 거의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4, 4분기에는 일본이 수출이 되게 잘 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가 지금 사실은 구조개혁 이런 걸 갖다 추진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힘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처음에 제가 중국을 봐야 되는데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13억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그 기술과 지식을 쉽게 요새는 카피가 가능해요. 그거는 뭐 사실 인터넷에 지식이 숫자로 보급되기 때문에 그 쉽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 시장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큰 시장을 가지고 기술도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크다 보니까 분업화가 잘 되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부품을 한 몇 개를 그 팔아야 결국 한 기업을 유지하는데 그 조금만 부품만 팔아도 그냥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업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지를 그리고 전문화가 더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노강 지각진이 걸렸지만 지금 뭐 고속철도, 자기부항열차 이런 걸 갖다가 배치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로테보다 기술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또 하나는 이제 도시형 유리하자 53% 정도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83% 된대요. 그리고 일본은 90%, 미국도 80%.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죠. 또 그 투자할 거리가 있다 이런 거 있고 또 하나는 지금 500대 기업은 46개가 중국입니다. 굉장히 소중하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의 대학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공유할 부분이지 않습니까? 유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물을 시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구만 많은 게 아니고 뛰어난 인재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 지도자가 공개 출신 이것도 문화혁명의 영향이 납니다. 문화혁명까지 철학하고 정치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쫓겨나고 탄압을 받았대. 그래서 그 당시에 부모들이 보통 애들을 그런 데 안 보내고 전부 다 이공계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산업이나 이런 걸 결정할 때 의사결정이 많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위에 지도층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첨단 유류 쓰는 걸 다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닐 퍼거슨 같은 사람 중국의 정치 타고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정적인 어떤 지도자를 뽑아내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사실은 중국이 아직도 자기들이 한이 맺혀 있고 미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단단하게 지도자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아직도 더 크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또 미국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지도층이 단계를 하고 있다. 이런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지도자를 교육을 잘하는 것 같아요. 꼭 현장을 둘러본 사람들, 현장에서 공부해본 사람들을 지도자를 하고 또 이제 어느 국장을 할 때도 내부에서 담임 평가할 그 자료를 굉장히 존중을 한다. 분명히 밑에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국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동의가 없으면 국장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이 우리 위만 바라고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관료 시스템하고 그게 이제 중국의 장점인데
예. 물론 지금 이제 제2경제대국을 지금 선언하고 뭐 지원이 되는 그런 통합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점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민주화, 뭐 소수문제 이런 데인데 제가 3년 전인가 이제 중국 갔을 때 그 부대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수민족 문제 바깥에서만 그런 소리 하지 중국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오가 그 마오쩌둥이 그 자기 의도적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 출산 장려 정책을 했답니다. 그때 많이 인구가 늘어나는 한족이에요. 그래서 신장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그 반 정도가 한족이 찾아또 한족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들은 큰 문제로 안 본다 이렇게 평가하니까 말이에요. 그 우리 신장 문제가 생겼고 온종주가 풀고 지역 그 균형 차원에서 정책만 펴면 되지 이게 큰 위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외부에서는 이제 티벳이나 신장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돼요. 또 빈부격차 문제도 물론 이건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빈부격차의 큰 문제입니다. 정치가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고 도시화를 하면서 이제 부채가 많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지방 정부들이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요. 자기들이 사업도 하고 그래서 부채를 많이 하는 그런 문제였고 계속 말하지만 당장 뭐 전망 뭐 그 2035년 최민식 씨가 쓴 글을 보면 GDP 비율이 16%나 된다 중국이 그래서 이게 위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당시에 6.1%이고 일본은 9%이고 이렇게 기념을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럼 그런 건 안 꼬이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또 하나는 중국 인구가 늘다 보니까 식량 작업을 못 하게 돼요. 식량을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점점 잘 사게 되니까 고기를 먹게 되잖아요. 고기를 먹게 되면 결국 외생산해야 됩니다. 그 곡물을 수입해서 그 이제 소나 대기를 생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똑같은 칼로리를 생산하는데 그 고기 1칼로리 생산 8배의 곡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육식입니다. 사실은 육식을 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식량 문제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우리가 일본은 우습게 알지만 기술력이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자로 22명이나 배출했고 그 기술 특허가 거의 미국에 넘다는 수준이고 그리고 최근 국제 원유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보는 나라가 일본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원전을 스톱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생산을 갖다가 태유 전부 다 원유로 해야 되는데 그걸 원유가가 싸지니까 가장 혜택을 보는 그리고 엔진을 푸는데 수입가가 싸지니까 그 효과를 보고 있고 그런 일본도 그렇게 이제 그 만만하지 않은 나라죠. 이제 제일 일본이 걱정하는 건 인구가 높았습니다. 생산 가능도 계속 감소하는데 지금 추세로 가면 2060년 8,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적자 문제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일본의 재정 적자가 거의 50%를 갖다가 사실은 그 국채로 배워요. 예산을 해서 우리는 300조 정도, 370조 되더라도 국채 발행이 한 30몇조 이렇게 되는데 매년 발행은 10% 정도인데 여기에는 거의 50% 정도 되니까 그 어떻게 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국채를 대부분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외의 금융위기나 이런 데 여파는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렇게 계속 추진하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소비세율 인상을 했죠. 그리고 또 더 인상하는 걸 조금 연장하고 있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독일의 어떤 구조조정만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데 일본도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소비주의를 지난 정부에서 지난 정권에서 5%에서 8% 올렸잖아요. 그런 정권을 빌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일본도 한 가지나 해놓고 있는 거예요. 재정 구조조정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유럽은 참 어려운 나라 같아요. 이게 가장 유럽의 약점은 경제 통합은 이런데 정치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로화를 같이 쓰기는 쓰는데 유로화 그거 잘해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어릴 때 됐을 때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이런 문제인데 자꾸 어떤 지역이 못 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걸 독일이라는 특정 국가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전체 공동체가 사실 안 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독일만 좀 괜찮고 다른 나라는 참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사람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그 유로화를 쓰게 되니까 독일은 그 환율이 저평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력이 생겨버리고 다른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나 경쟁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많이 그런 데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로화의 어려운 점이 유럽의 어려운 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저물가 장기화 문제인데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잖아요. 그 북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벌써 보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금하지 말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걸 갖다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도 좋은 나라로 기억하고 근데 이제 식량을 갖다 강요할 뿐만에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질물 경제 침체도 종류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결국 셰일 가스공사 아니냐, 그 미래의 자원을 뺏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셰일 가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원유 가격 경제력 도심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방비에 있어서 중국 10배 정도 되는다는 아직까지는 그 국방비에서 게임이 안 돼요. 해군 내에 있어서는 그 1등부터 14등까지 했는데 2등부터 14등 합쳐도 미국은 안 돼요. 그만큼 이제 그 국방비에 있어서는 그 세계적인 국가인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상이라는 게 이제 좀 그 항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나라 같아요.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도 미국창이다. 지금 그 앨런 연준 회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국은 미국창이 미국이 가장 플레이 될 거다 했고 지금 저소득도 미국 대칭이 인구의 한 48% 되다가 2011년 통계입니다. 그 정도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이제 진보 보수의 정치 양극화가 심하고 포퓰리즘이 그 때문에 어떤 그 이제 미국의 어떤 가치를 갖다가 실현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실현하고 그 없는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이렇게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부채는 증가하고는 하지만 그 저 통계를 보니까 2008년 그때 금융위기 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황이 우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미국은 줄었으니까 우리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래도 보니까 우리 주변 국가들은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망가진 데가 유럽이 망가진 것 같고 유럽 그리고 그 지금 유가가 싸지니까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가 망가졌고 사실은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은 그대로 잘, 우리 잘 견디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이제 큰 문제가 이 큰 나라들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AIIB가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걸 갖다가 들어갈 걸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기기통화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싫어합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하면서 가지고 있는 수단이 어떻게 보면 IMF와 월드뱅크인데 그와 비슷한 걸 미국이 만드니까 미국이 굉장히 얼렷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국이 참 그 신기한 게 모든 걸 미국 따라해요. 그러니까 CCTV 그 영어 TV를 보면 CNN 하는 걸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하는 걸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렵다 해주는데 이게 미국 수단도 뭐 많기는 많습니다. 이게 아마 설산암력이라는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수출 경쟁력을 늘릴 수 있고 그 국제 공물을 갖다가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이 또 그 중국의 정치 통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국이 그 위협을 느끼면 정치적으로 반합을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도움을 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긴 리뷰를 해봤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문제를 보면 시장이 더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미국도 회복되고 있다가 공격적으로 맨날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유럽 같은 데에서 사실 거의 정체 상태에 빠져버리고 브릭스 국가들도 지금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장이 더 커지지 않는다. 그럼 그 어떤 우리한테 이 시장처럼 좀 제로섬 게임을 갖다 전체가 이렇게 그 기업인 여러분들이 더 어려워진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그동안 부채를 통해서 소비를 유발한 거죠. 그게 사실 양극화 이런 게 생기는데 어떤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하고 대출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느끼게 한 거지 진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그래서 그 항상 경제의 낙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환율인 것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돈을 풀어서라도 자기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그 경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아까도 양극화, 고령화 시대 이렇게 큰 문제인데 특히 실업에서는 참 희한한 게 요즘 있는 게 이게 기술 혁명이 실업을 갖다가 사실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어떤 기계화라든지 자동화가 매뉴얼 워크의 그 작업을 대신했는데 요즘에는 그 디지털 혁명이 이게 머리 좋은 사람을 대표하는 전문직의 일을 갖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많은 회계사도 필요 없고 옛날처럼 많은 교수님도 필요 없고 그냥 온라인이 되니까 옛날처럼 많은 배우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 정부가 몇 명만 살아남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뭘 하느냐? 루저가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실업의 문제입니다. 그게 결국 해결은 정치가 해야 되는데 정치가 사실 해결하기 힘들잖아요. 그 부자가 돈을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 직업이 어떤 직업이 생겼냐? 투어리즘이라든지 뭐 그 서번트가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주변이 붙은 옛날에 영주들이 하인을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런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머리 좋은 사람 몇 명만 사실은 자업이 있고 그 사람만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나머지는 그 사람 하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기술 인력 대체인데 그 프로덕티브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2000년도 10년대 말부터는 이게 인플루언스가 안 늘어나요. 그만큼이 이제 사실은 그 전문직이 사라지는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 경제도 사실은 그 지표상과 바꾸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많은 사람이 3% 성장이 그렇다고 저쪽으로 하는데 3% 성장 대단한 겁니다. 우리 정부 규모 왔으면. 근데 문제는 이 3% 성장이 실질 성장률과 경상 성장률 같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세금이 안 거칩니다. 인플레이션 택스가 없죠. 세금이 매년 지금 한 3년째 한 10조씩 빠져 나와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결비스도 없고 그 국세청 조사도 많이 받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그 국가가 취하는 가장 큰 부분이 세금이 안 거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수출 있는 거 다 좋은데 뭔가 그 경제가 그 별로 좋다는 느낌을 못 주잖아요.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 청년 실업인 것 같습니다. 그 청년들이 취직을 안 되니까 뭐 혜택을 못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 미래인데 그 청년 실업 해소가 이제 우리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 70년대까지만 해도 박진희 대통령 계실 때만 해도 이공계로 가고 한 두세 번만 이공계로 가고 그랬는데 그게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게 자유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운 길로 가버린 거예요. 전부 다 공부하기 쉬운 이공계로 가고 이공계로 그렇게 빨리 보이잖아요. 전부 다 넥타이 내고 이걸 선호하게 되고 또 대학 입장에서도 이공계 주장 돈이 많이 듭니다.
뭐 설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용역 가르치는 것은 저 그 칠판하고 그 품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길로 모두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인력이 그 사회가 필요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많이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문제점은 뭐 대충 앞에 말한 대로 부채가 더 많아요. 근데 부채는 뭐냐? 제가 두 번의 경쟁이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IMF 경쟁 이전까지만 해도 그 세입의 세출을 유지하는 수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적자재정을 막 강호 발행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국가재정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리만 브로더스 이후에는 그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어요. 그거는 이제 MB 정부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경제를 살린다는 그 조급한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사실은 그 공기업 부채도 늘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졸업생활이 지금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프트 파워의 부족이에요. 지금 갤럭시 6가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게 소프트 유형보다는 다시 하드웨어로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충전 잘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건 하드웨어의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개선하기보다는 하드웨어를 갖는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소프트웨어를 키우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잉 747의 70%가 그 가구의 70%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전투기나 80%가 아닙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더 가격이 비싼 거예요. 선진국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안 보이는 걸 잘한다.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초정밀 기계라 이런 걸 잘 만드는데 아예 안 보이는 걸 만드네요. 안 보이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잘해야 사실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는 안 보이면 돈을 안 지불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돼요. 그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값어치를 잘 평가를 안 해주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바틀렉인가 사실은 그 제가 외국에 공부할 때 보면 책값이 굉장히 비싸요. 당나라는 우리나라는 책값이 상당히 쌉니다. 책값이 싸다는 건 지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닌가 그런 사회에서는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적재산에 보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기 힘들 거라 그런 평을 내야 됩니다. 그 점이 우리가 그래도 조금 나은데다 이런 평을 할 수도 있고 그 신성장 동력이 참 안 됩니다. 그 2000년도 이후에 뭐 우리 기업이 새로운 산업에 진출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면 결국 선진국이 되는 우리보다 나은 나라가 되는 것은 선진국에는 산업의 기업이 항공산업이라든지 제약산업이라든지 얼마 전에 드러났는데 그 무정전 전력공급장치 이런 게 그 한 80조 시장인데 선진국이 거의 한 몇 개 회사가 60조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뭐 슈라이드라든지 뭐 이런 지 이런 데서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해요. 그 우리나라 계획이 못 들어가요. 그런 걸 보면 야 그동안에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과거 체계적으로 이제 옛날에 산업정책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했는데 왜 안 되느냐 요즘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경분리가 잘 돼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느 특정기에 불과할 수가 없어요. 정부도 그렇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정부 도움 받아서 나도 어찌 될지 몰라요. 5년마다 정부는 교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데서 국민 중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리스크가 큰데 새로운 산업 진출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 리스크를 정부가 쉬어야 됐습니다. 정부가 보정도 해주고 돈도 주고 다 해가지고 넘었어요. 그 정주영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선사람이 뛰어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정부가 돈을 다 내주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그러니까 과감하게 한 거고 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성공했는데 지금은 기업과 정부 따로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스템 부족인데 옛날에는 이 부족한 금융시스템 정부가 있어요. 지금은 개인기업이 맡긴 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의존이 심한데 이건 뭐냐 생각하면 중견기업이 성장이 안 됐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 이제 대학 졸업할 때는 해도 30대 재벌급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걸로 채워지고 있는데 안 채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 지원을 하긴 했는데 너무 중소기업만 지원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여기 대부분 중소기업 계시죠? 좀 몇 계실지 모르지만, 중소기업만 벗어나는 순간 세율만 해도 10%에서 20%가 되거든요. 그래, 누구도 크려고 하는 거예요. 크려고 하는데 대기업은 심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장수 한 명이 나가고 싸우고 저도 왔는데, 다음 나갈 장수만. 그런 상황에 진입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양극화 이런 정치가 해결하기 힘든 그런 과제입니다. 이제 지금 월급쟁이 중에서 200만 원 이하를 받는 사람이 반이나 지금 한 1,500만 이제 근로자가 있는데 그 반이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꾸 이제 대기업 때리고 기업 때리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이유가 가난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시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연금 관폐가 나오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을 갖다가 그 질투하고 질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제 약점이 뭐냐면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다 1세대잖아요. 기업 1세대인데 재물은 3세대까지 가고 있잖아요. 1세대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애니멀 스피드가 그 넘쳐나고 이런 사람인데 3세대로 갔다. 그만큼 그 첫째 세대에 비해서 그만큼 세상도 모르고 그 공부는 많이 했지만 진짜 세상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봐야 돼. 그리고 그걸 하겠다 의욕도 약하고 집 지키기에만 급급한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 저는 사실은 삼성이 석유화학하고 이런 걸 포기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삼성은 다시는 그 석유화학 투자를 안 합니다. 근데 그 겨우 1조 9천억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역시 3세대의 문제구나. 물론 국가적으로 바람직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볼 때는 야,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삼성을 키워갈까 이런 물론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울퉁 들더라고. 그 2세대한테 3세대가 되겠구나 생각하거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이제 경제체질에 대해서는 경제관념 제목이 있을 텐데 이제 쉽게 공공부문 지출 효율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돈을 아끼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조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방산비리다 한전비리다 많은데 근데 그 비리의 원인이 뭐 투명성 부족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단을 어떻게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격신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 그 금융 유동성 이건데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정부가 마음먹으면 다 돈 주면 되는데 그걸 민간기업을 통해서 하는 핀테크다 막 하지만 쉽지 않은 과제를 하고 있고 이제 확장적 의식정책을 이제 하기는 해야 저는 맞다고 봐요. 확장적 재정지치 옳다고 그러는데 이제 전제가 되는 게 좋은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조달청 이런 데서 해야 될 때 좋은 제품을 사줘야 돼. 그래서 좋은 제품을 사줘야 우리 기업이 커져 좋은 기업이 그렇게 해줘야 되고 그래서 신성장을 우리 말을 했고 그래서 선순환을 열렸는데 이제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앞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리스크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스몰 오픈 그룹이나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사실은 그 금융 외부 변동성을 잘 견뎌내야 돼. 그러면 준비를 뭐 해야 되냐? 그 외화, 그 이런 것도 사실 비축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이제 조달청도 하고 있는데, 주요 공공물자 이런 것도, 그 비출금속이라는 이런 것도 비축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리스크를 갖다가, 그 국가가 그런 걸 해줘야,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 안심하고, 리스크를 시험해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의도했던 아니었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비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우리 조달청도 그래서, 1조 정도의 주요 물자에 대한 비축을 하고 있고, 석유공사 같은 데서 이제 그 석유를 비축을 하고 있고, 91%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나가고, 조금만 배기되면 조금만 파도 모아도 희충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대비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시스템이 누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조달청을 좀 너무 수준이 떨어지게 하는 조달청을 한번 보는데, 우리 조달청이 그 전체 공공시장이 한 125조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조달청이 직접 판정하는 게 27%, 그리고 우리가 운영하는 나라 장터를 통해서 그래 되는 게 한 54%에서 한 70조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이제 37조. 이게, 그, 재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케팅을 하라고 그런 상황인데, 그, 우리가 비축도 하고 있고, 전체 이제 직접, 그, 우리가 계약까지 매매는 한 49조 정도. 그 정도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조달청은 뭐, 옛날 연예인이고, 이제, 조달을 뭘 중점으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장적 재정적을 기회를 해도, 그리고 좋은 제품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그걸 하는데, 이제 품질 조달을 하겠다는 게 제가, 그, 너무, 신년사에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공공조달, 지금부터는 품질과 안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좋은,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 그 수 있도록, 그 좋은 제품을 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는 고쳐지고 지금 재정가 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고 있고 그 과도한 가격 경쟁을 중저가 경쟁제품 같은 마스크 같은 2단계에서 이제 그 가격 한도를 90%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품질 조절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비싸게 주고 저는 품질이라도 적을 내야 되잖아요. 기관 입장에서. 그래서 품질 조달을 가야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를 만드니까 미래의 품질 좋은 제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키울 거냐. 그, 이제 특히 이제 요번에 신기술 서비스를 만드는데 서비스를 구매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런 걸 제가 고민하고 있고. 거기서 여유가 생기면 사회적 책임 조달을 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 조달은 복지 조달입니다. 이게 뭐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사주는데 그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글로벌 조달은 지금 한 조달 시장의 한 80%가 중소기업 제품이 이미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중소기업의 파이를 조달 시장에서 늘리기 힘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 대치로 좀 돕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저께도 이제 코이카의 이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나라장터도 팔고 나라 기업의 대중들을 알선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디의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렇게 하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힘든 그 내용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 외국에 가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 터키를 갔는데, 터키 이제 도달청에서 자기들 한국 물품 많이 산다는 거예요. 뭘 사느냐? 뭐, 삼성이나 현대거 산다는, LG 이런 거 산다는. 그러니까 대기업은 사요. 근데 중소기업이 직접 수출하기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밴드를 통하지 않으면 도저히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생각에 나라장터 이걸 수출하면서 좀 끼워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나라장터 시스템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걸 이제, 그, 부진국에서 지금 구입하려는 그런 5개국을 팔았고, 지금 계속 여러 군데에서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팔면서 우리 제품을 좀 알리는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나라 장터에 글로벌 장터라는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제품을 선뜻 홍보하고 알릴 수 있고 또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게 이제 알리바바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제도입니다. 우리 제도 중에서 아까 품질 조달을 하겠다는데 이제 우수 조달 제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선정이 되면 이걸 이제 국가계약금 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쟁을 안 하고 팔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개시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우수조달을 어렵게 됐는데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는 어떤 데서는 의도적으로 사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게 수의계약을 하니까 유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착이 안 되게끔 하면서도 팔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패이라는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사게 한다거나 이런 그 시스템을 조달 측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걸 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공간에 마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것도 이제 일정 금액 이하까지 그 중소기업 제품 1억 이하까지는 수익계약을 할 수 있고 1억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 우리 2단계 경쟁을 가는데 그때도 그 가격 하우스는 90%입니다. 10%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런 내용을 지금 한 6조 7천억 그 정도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시스템을 참 잘 하잖아요. 미국의 제도를 가져왔는데, 왜냐면 조달층은, 조달층이 백화점을 만든 그런 유저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쇼핑몰에 이런 제품을 올려놓으면 수요기에 선택하지 말하게 하는 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왜냐면 총액으로 우리가 무동을 입찰을 보지 않고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우리 쇼핑몰을 올리면 수요기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달층을 이제 백화점 식으로 만든 거죠. 저가라는 식으로 만든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장업기업 지원인데, 결국은 이제 그 대기업은 사실 창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뷰로크라시기 때문에. 저도 문제 관료 조직이 있지만, 그 밑에 뭐 주산하는 아이디어를 내가 그 위에까지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 나온 아이디어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설픈 이런 게 없어요. 그 약점 특징인데, 그게 저 위에 CEO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벤처기업은 CEO가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기생각을 자기가 구현하기 때문에 쉽게 장애성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조직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삼성 이런 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데서 M&A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반대냐? 뺏으면 되거든요. 대기업이 그 이때까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잘 뺏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면 M&A가 잘 안 돼요. 그렇다면 대기업도 꾸리고 있지 않아요. 이 공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생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기술 타치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3배에서 3배 정도 PMT를 관한 그런 걸 개념 민주화를 했는데 3배 갖고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한 10배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기술은 어느 기업의 혼이잖아요. 그걸 뺏어가면 전부 다른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큰 놈하고 싸울 때만 사생결단을 낼 정도가 안 되면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미국 같은 데는 페널티가 억지대가 됩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저도 당에 있을 때, 그 공작을 하고 있는데, 3배 정도를 했는데, 아무 급제표가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도가 안 된다. 10배 수, 미국은 그렇답니다. 10배 수, 이런 게 굉장히 급격하게 다릅니다. 그 지적재산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해야 앞으로는 우리 기술적인 입에서 그 경쟁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창업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주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업 전통 권리를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좀 지원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리 발전,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실 안 보이니까 제가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걸 제각을 받기 위한 방법이 뭐냐 생각하면 하나는 분리 발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품화된 것은 분리 발주에서 이걸 아껴버리면 깎여버리면 안 보이니까 쉽게 깎기 쉬운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분리 발주를 해줘야 되겠다. 하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되겠다. 우리는 일반 건설은 설계 시공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프트웨어가 분리가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추가 과업을 만하더라도 추가 과업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설계도가 안 돼 있으니까. 설계도가 돼 있어야 추가 과업이 있었다.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요청을 할 건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야 되겠다. 분리 발주를 해야 되겠다. 그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공무원들 설득하기 힘들고. 지금 이번에는 시공 사업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걸 제도화하는 걸,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도 지금 잘 나가는 기업은 반대를 해요. 자기가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왜 일부를 시작을 해줘야 되냐는 반대를 하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앞으로 힘든 국회의 제도가 되게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조달인데, 저번에 제가 그 서비스가 어려운 점이 그거예요. 이제 이게 표준화가 하기 힘들잖아요. 규격화, 표준화를 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 쇼핑몰의 80-90%가 서비스라는, 미국 GSA 공급하는, 이게 80-90%가 서비스인데, 우리도 그걸 본받아서 뭔가 표준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날 군산을 갔는데, 군산시하고 이제 여행 패키지를 갖다가, 좀 표준화해서 상품화하는 걸 갖다가, MOU를 제공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이제
과거에 이제 일제 때들은 우리나라 쌀의 한 50%를 갖다가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인 그들이 많이 살았죠. 그리고 일본의 돼지주가 많이 살았고. 그래서 옛날 가옥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모습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자기들이 그 관광 패키지로 상품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대전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상품을 서비스 상품을 우리 쇼핑몰 올리는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해야 서비스의 거래가 발생하거든요. 특히 이제 보니까 이사장님하고도 그런 이야기인데 해외 컨설팅 이런 걸 갖다가 좀 상품화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걸 이제 그 해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답니다. 그래서 계약, 국가 계약 이렇게 저는 자신의 지장을 준비하는데 이거를 서비스 이런 걸 갖다 표준화해서 상품화하는 그런 절차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기들 해외 진출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같이 오래 연구하고 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됩니다. 표준화가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지금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이걸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마주친 문제라니까 오히려 중소기업으로서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조달 시장을 위해서 이제 커진 분들은 이제 사실 다른 길로 나가줘야 돼요. 또 다른 그 신규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고용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건 연구개발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만 이 조달 시장이 남지, 그렇지 편안하게 있으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잘된 기업은 빨리 그 중견기업으로 나가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중소기업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정책이, 저는 좀, 우리 국가 정책이 조금 미흡한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중견기업 육성을 원해요. 왜냐하면 표가 안 되니까. 지금 국회 가면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중견기업에 대해서 그 법인세율과 15% 가서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 중견기업은 매출이 5천억도 있고 1조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우리나라가 사는데, 그걸 아무도 못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은 분이 몇천억, 1조 이렇게 되는 기업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도가 성장을 할 수 있게끔한 제도를 갖고 있어요. 너무 중소기업의 지원이 많은데 딱 졸업하자마자 그냥 사막에 던져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바틀렉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그에 대해서 사실은 컨센서스를 형성하고 우리가 그 조개를 모아야 우리의 전체의 앞날이 있는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부 부담 자꾸